번째 시간 더 꼼꼼하게 좀 알아보려고 두 번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결과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요거는 이제 글쎄요, 퍼퓸 버틀 뭐 이런 정도 느껴지는 형상인데, 의외로 3ds Max나 이런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오렌지 형태의 네모난 어떤 보드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걸 플레인이라고 합니다. 플레인. 플레인들은 옵셋이나 아니면 별도의 로테이트, 앵글 형태로 해서 형상이 만들어지는데, 기준이 되는 거를 여기 있는 이 대쉬 라인이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대쉬 라인을 먼저 그리고 베이스로 어떤 라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플레인을 구성해서 각각 이러한 도형들을 스케치한 후에 이걸 로프트하는 과정으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뉴 디자인입니다. 뉴 디자인을 눌러놓고 먼저 버스터볼 먼저 첫 번째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하는 거는 여기 있는 프론트 뷰에 맞춰져 있는 이쪽 사이드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 맞춰서 할 텐데, 일단은 100mm 그 범위 내에서 조그만한 크기로 한번 구성해 볼게요. 라인 혹은 L 숏컷을 눌러서 평면이 되는 선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엔터 L 75mm 이 자리에 엔터 L 일자 형태로 이렇게 L L 자 스탑 스케치, 현재 만든 형태가 바로 이러한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대시 라인이 되어야 될 텐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내용들이죠. 에디트 스케치 컨트롤 A가 안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주고 right 마우스 버튼 누른 후에 노멀 컨스트럭션 이 파트를 누르게 되면 대시드 라인이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첫 번째 준비고요. 이 스케치는 바로 이런 대시드 라인이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Attention please. 자, origin을 이렇게 체크인 하셔가지고 origin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스케치할 때 이렇게 보는 그런 면들이죠. 탑, 프론트, 라이트 여기 있는 공간이랑 똑같은데, 일단 제일 간편한 방법, 여기 있는 애들은 그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한쪽에 있는 파트만 돼요. 쿼터라고 할까요? 4분의 1 정도까지만 처리가 됩니다. 오리진은 그렇고요. 오리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은 대상을 지목하고 옵셋 플레인 아니면 컨스트럭트의 옵셋 플레인 똑같습니다. same thing. 자, 이렇게 놓고 쭉 올려서 25mm 자리에 처리하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 제가 그려놓은 요 라인에 플레인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죠. 자,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이 일단 있고요. 있다는 거. 그 다음 컨스트럭트에 보면은 플레인 at angle이라고 있습니다. 요 친구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라인이 되는 기준이 될 만한 애를 딱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각도를 90° 이렇게 맞춰두게 되면은 네 방향으로 되어 있는 형태, 아주 잘 짜여져 있는 올사이드, 쿼터가 아니라 올사이드 형태로 이런
내용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넓게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아무런 대상이 아닙니다. Nothing. Play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대상을 지목하고, 물론 이제 offset play는 써도 되겠고요. 아니면 방금처럼, 자, 제가 이제 undo해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plane 대상 지목하고 90 degree 끝났어요. 다음에 at angle 대상 select 이거는 각도를 30 아니면 직접 보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 정도 각도는 됐으면 좋겠다.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지 않겠는데. 그 다음에, 자. 대상을 선택해주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truct. Plane at angle. 자,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앵글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약간 다른 앵글로 나올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like this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습니다. offset과 그 다음에 앵글 이거는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하나면 돼요. 앵글 혹은 offset. 지금도 이거 앵글이죠. 수정을 해주고 싶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대상들은 플레인 넘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세 개가 다 앵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에디트 피처를 누르게 되면은 각도를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여기서도 Edit Feature 보셔가지고 Offset과는 좀 틀리죠? Offset과는 틀립니다. Offset, Angle cannot be handled together. Feature. 만약에 이 대상을 옵셋 하겠다. 그러면 띄워놓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 이거는 옵셋. 옵셋 처리된 경우는 에디트 피처 했을 때 옵셋만 돼요. Not angle. Not angle. 옵셋만 됩니다. 오케이. 자, 아유, 화면보다 좀 복잡해졌네요. 자, 이제 진짜 리얼 스케치. 자, 요 자리에다가 스케치를 해야 되겠다. Create Sketch.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대상들을 감춰주고요. 여기가 바로 현재 Recent Sketch 로케이션이죠. 그러면 서클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서클을 그려봤습니다. Stop sketch. 자, 다음. 제가 그릴 공간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다가 plane 1이죠. plane 1에다가 stop create sketch. 그러면 요 자리에 그리기 때문에 기존 대상을 감춰주고요. 여기다가 새로 그리는,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stop sketch. 제대로 그렸는데 이 앵글에 맞게 그림이 스케치가 이렇게 로테이트 된 것처럼 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차이죠. 자, 서클, 레탱글. 그다음 장면은 이 친구 찍고 크리에이트 스케치 4.
스케치 4에다가 심플하게 서클 그려보겠습니다. 스탑 스케치. 네. 자, 하나만 더. 라스트. 네, 요 자리에 있는 이 친구가 있었군요. 크리에이트 스케치. 자, 기존에 있는 스케치는 감추고 스케치 5. 스케치 5가 현재 위치죠. 자, 맨 마지막 데미 장식은 레탱글 말고 not 레탱글. 폴리곤.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을 그려봤습니다. 자, 컨스트럭션은 감춰보겠고요. 기존의 스케치들을 키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작업할 대상입니다. 오리진도 체크아웃에서 감춰봤고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별도 로프트만 처리를 해주면 끝나겠네요. 로프트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로프트 프로필 1 프로필 2 회전해 가면서 프로필 3 프로필 4 해서 이러한 형태의 구성을 한번 해 봤습니다. 스케치를 수정해 주고 싶다. 오케이. 일단 오케이 눌러 봤고요. 스케치를 수정해 주고 싶다 한다면 해당 스케치를 눌러 놓고 에디트 스케치 디멘션 5mm 작아졌죠? 스탑 스케치 예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미들 이쪽은 감춰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있는 레탱글 크기도 한번 수정해 볼까요? 에디트 스케치 레탱글은 이렇게 정확한 소체를 할 때는 디멘션 D 아니죠? 10mm 20mm 셀렉트 대상을 움직이고 싶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스탑 스케치. 자, 결과물은 이러한 듯한 형태로 드레스 같은 느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드레스. 이러한 대상들도 여러분 주고 싶은 대상들 그대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시고 이 자리에 익스트루드라든가 명령을 똑같이 주실 수가 있어요. 트로피 같은 느낌이 드네요. 트로피. 짠.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로프트 2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 줍는 거는 모델, 렌더,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픽처 이미지로. 어피어런스 듀플리케이트 앤 글래스 윈도우 글래스 블루 글래스 글래스 레드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등록을 해줘도 되겠고요. 직접 던지게 되면은 등록된 내용 보실 수가 있겠고 에메랄드 같은 느낌이 딱 되네요. 에메랄드 라이트를 이렇게 조금 밝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인바이러먼트 라이브러리 가보시면은
여러분들께 실내 인테리어 같은 느낌의 실내 사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게좀 반영이 돼서 좀 처리가 된게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건물 여기 윈도우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 있는 윈도우. 그래서 딱 보면 실제적인 그런 느낌 느껴지겠고요. 디폴트가 됐으니까 다시 밝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이 정도면은 네, 멋있습니다. 쿨. 자, 이렇게 해서 로프트 마지막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